지난 28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제9회 코리아 탑 어워즈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소비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데 기여한 분야별 최고의 CEO, 브랜드,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선정, 시상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.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님께선 이번 시상식에서 나눔실천 CEO 및 명품 브랜드 두 개 부문을 동시 수상하시면서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. 국민의 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.